여러분의 자녀는 학습 상위권입니까? 실상은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믿고 싶은 착각의 함정에 빠진 중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등일수록 더 심하죠. 그리고 학부모님부터 이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이의 공부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습 기준을 상위권으로 두는 경우입니다. 목표는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초중등 학습은 세심함으로 눈높이에 맞는 수준 맞춤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80%의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배우는 내용 중 그래도 최소한 80%는 공부해서 알고 넘어가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재와 수업이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상위권이 아닌 아이가 상위권 기준으로 학습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늘 자신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어렵고 빠른 학습 진도에 기가 죽어버리게 되면 현행의 위기마저 찾아오게 됩니다. 학습 의욕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단계별 학습이 무너지게 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알고 쉬운 건 모르는 경우가 잦아지게 됩니다. 학습의 두서가 없어지는 거죠.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에 관한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부터 제대로 파악해야죠. 우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켜야 겨우 하는 상태죠. 또한 치우침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만 공부하거나 또는 챙겨주는 과목 학습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과목의 학습 결손이 커지게 됩니다. 의무 방어전만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딱 교과서만 보는 아이들이죠. 이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만으로는 중고등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이 아이들은 당장 두세 단계 위가 아닌 딱 한 단계 위 수준 학습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라면 교과서 외 리딩부터 뭐든 시작하면 좋고요. 어휘 교재를 잘 골라 쉬운 어휘부터 적게라도 쌓아나가는 선택도 좋습니다. 수학이라면 교과서를 벗어나 같은 수준이라도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수준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설픈 선행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재학년 수준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교과서 수준에 만족한다면 실질적 난도 그리고 아이들의 체감 난도가 함께 높아지는 중등 수학을 만났을 때 교과서 수준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가장 치명적인 중위권 학부모님들의 실수는 바로 상위권 기준으로 관점과 기대치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아직 가능성과 희망이 크게 열려있는 초등 때라서 좋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세심해야 하는 학습 수준 세팅을 아이 실력이 아닌 기대치로 올려치기 해버리는 건 정말 뼈아픈 실책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상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되고 과한 사교육 아니면 자포자기 상태로 귀결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아이의 정확한 실력과 상태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아이의 성실의 가면에 속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숙제도 잘하고 수업에 지각도 안 하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아이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는 경우인데요. 학습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이 성실의 가면에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의 아이는 주위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그저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점점 이 패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만 풀고 채점을 안 하거나 아는 것만 풀거나 답지를 보고 베끼거나 수업 중에 딴짓이나 다른 생각에 잘 빠지는 등의 행동 패턴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겉만 보지 마시고 아이의 공부 내용을 들여다 봐주셔야 합니다. 숙제를 요령이나 형식으로만 하지 않는지
수업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알고 넘어가고 있는지, 학원을 다니면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과의 상담 등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님들이 겪는 이 중위권의 함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위권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모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다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학원도 책도 교재도 심지어 유튜브 교육 영상도 중위권 대상 컨텐츠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석차 등급으로 본다면 총 9등급 중에서 4, 5, 6 등급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도 말이죠. 아직 갈 길이 먼 3등급 수준도 실상은 중위권으로 본다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각을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 아이도 중위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이 공부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꼭 참고해 보세요. 사실 중위권이라는 표현이나 구분보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 방식을 용기 있게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 의대 광풍으로 초등생 의대 준비반이 유행이라고 하죠. 그 교실에 앉아있는 초등생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진짜 해당이 될까요? 의대 준비반에 앉아있다고 의대 가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칫 무리한 선행으로 미리 질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초등 중위권 아이들에게 중요한 학습 영향과 환경은 단순한 진도 빼기가 아니라 탄탄한 공부 습관부터 만들기, 시기별 학습 우선순위에 맞는 균형 있는 공부 계획, 이 영상 내용, 자, 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시청해 보세요. 수준에 맞게 한 단계씩만 높여가는 교재와 수업, 총체적인 문제 상황이라면 문해력부터 챙기기,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한지 이번 기회에 아이의 상태와 사교육 총 점검해 보기. 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도 충분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부터 입히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감 가시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